Hi. Hi.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비건입니다. 야, 축하한다고 해주세요. 축하드립니다. 기분 좋아 보이시네요. 감사합니다. 후드는 또 귀엽게 써가지고, 하하. 귀엽다니까 다행이네요. 네. 손톱 뭐예요? 아! 손톱, 모릅니다. 뭔지. 오빠 앨범 언제 나와요? 제 앨범이요. 제 앨범 안 내기로 했습니다. 오빠 왜 나이는 제가 먹죠? 저도 먹고 있어요. 우리 같이 나이를 먹는 거죠. 뭐야, 못 봤어. 못 보면 어쩔 수 없고요. 앨범? 사랑해, 저도 사랑합니다. 오빠 저 내년 8월에 결혼식 하는데 오빠가 축가 불러주면 안 돼요? 내년 8월 너무 많이 남았으니까 내년에 한번더 문의 부탁드립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일도 하고 작업도 하고 뭐 그러고 지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시나 해가지고 한번 켜봤어요. 땡큐, same to you. 땡큐. 이거 합법적으로 납치 가능이다. No. 납치는 불법입니다, 여러분. 선샤인 불러줘요. 선샤인이 뭐였더라, 가사? 어, 기억 안 난다. 여러분, 안녕, 뭐 하세요, 새벽인데. 1시 46분. 불금인데, 오늘. 어디 사냐고요? 걸어서 모시고요. 오빠 스매파 보시나요? 스매파를 그거는 못 보고 짤만 보고 있어요. 짤만. 재밌던데. 짤만 봐도 재밌던데. 좋아하는 시 있어요? 좋아하는 시 있어요. 제목 널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널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사실 사랑하는 건 아니었나 봐. 우리 둘이 너무 행복했지만 그게 행복한 건 아니었나 봐. 입니다. 뒤가 더 있는데 좀 더 길어요. 그래서 뒤에가 뭐였냐면 너와 약속할 때 걸던 새끼 손가락을 모른 척 하고 모른 척하고 사랑한다 하고 그 무엇 하나 포기하지 못했던 그 마음도 우리 사랑했던 장면 전부 수없이 지나가고 행복했던 나만 행복하고 너는 행복할 수 없었던 그 사랑도 널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사실 사랑하는 건 아니었나 봐. 우리 둘이 너무 행복했지만 그게 행복한 건 아니었나 봐. 제목 널 사랑한다고
널 사랑한다 말했지만 입니다. 그냥 다시 외우라고? 시골 마세요. 시골 마세요. 슬퍼할 때 어떻게 해요? 저 오늘 속상해. 저는 슬플 때는 힙합 춤을 춥니다. 슬플 때 힙합 춤을 추면 힘이 납니다. 저는 슬플 때는 힙합 춤을 춥니다. 잼민이라뇨. 32살인데 지금 도한세가 들어왔구나. 한세야 뭐하니? 한세 보고 싶은데 뭐하니? 한세야 나한테 그 라이브 방송 좀 걸어와 봐. 또 아이돌은 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켜줘야 됩니다. 오빠 내일 홍대 3시간. 저 내일 부산으로 공연하러 갑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 있으실랑가 모르겠는데 부산에서 제 카페 앞에서 공연을 합니다. 어떻게 내 카페 앞에 공연이 잡혔지? 정말로 신기하죠? 내 카페 앞에서 해서 그냥 나를 불렀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넌 사랑한다고 아니고 널 사랑한다고 말했지만이라는 시입니다. 전포 카페 축제 맞습니다. 내일입니다. 랩비트에서 부르신 스타는 멜론 음원에는 없나요? 왜냐면 없죠. 왜냐면 미공개 곡이니까요. 그리고 공개할 거니까요. 조만간. 조만간이라는 게 추상적이죠. 굉장히. 비행기 예약하라고 예약했니? 왜내 손톱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세요? 여기요. 486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무무무 그라브? 그게 뭔디? 형 이스터네임 먼저 해요. 저 내일 갑니다. 내일 이스터네임 갑니다. 카페 이스터네임 갑니다. 갑자기 궁금한 건데 오빠가 노래를 안 했으면 무슨 직업을 가졌을까? 노래를 안 했으면 춤을 췄겠고 뭐 그랬겠죠? 춤도 안 췄다? 그럼 저는 제 어떤 그런 어떤 영혼을 감추지 못하고 저는 뭐라도 했을 것 같아요. 뭐 유튜브를 하든 요즘 1인 미디어 시대가 또잘돼 있으니까 그런 거를 하지 않았을까. 잼마 안녕? 네. 한승연의 안 봅니다. 근데 난리도만 재밌다고. 빨리 사랑한다고 해줘요, 대일진. 사랑합니다. 그 영혼 제가 가져갈게요. 가져가세요. 그치, 그 끼를 어디 숨기고 살아. 그러니까요. 나는 약간 이거를 안 했으면은 좀 이상해졌을 거야, 애가. 이거라도 하니까 뭔가 지금 이렇게 온전한 정신 상태로 잘 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빠 유튜브 브이로그 언제? 생각 안 하고 있는데. 오빠 바람이 나를 안을 때한 소절만 부탁해요. 바람이 나를 안을 때입니다. 텔레비에서 좀 보자. 그러니까요. 좀 불러주세요. 텔레비 여러분들. 부르면 갑니다. 수지 맞으면 갑니다. 내가 나갔을 때 아주 좋은 뭔가 그거를 보여줄 수 있다. 그럼 나가고. 아니면 돈 맞으면 바로 갑니다.
돈이 안 맞으면 다른 게 맞아야 돼요. 근데 둘다안 맞는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사이먼 다민이 안녕. 진짜 광기래. 광기라니. 광기라니. 아, 요새 사실 앨범 준비하고 있는데 아, 쉽지가 않네요. 쉽지가 않아요. 제가 뭐야, 씨발. 쉽지가 않고 근데 재밌어요. 네. 지금 스타식스스 마스터 1을 재생하는 중입니다. 아니! 안 돼! 미친놈이네. 갑자기 노래를 재생해? 와. 여러분이 시킨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헐. 아,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아 이게 실이 그게 내가 맥북으로 바꿨거든요. 그래가지고 얘가 갑자기 왜 이렇게 했지? 미친놈이네 진짜. 그 힙합 힙합 나온 거는 그것 때문에 내가 아까 슬플 때 힙합 춤 춘다 그랬거든. 그래서 한번 쳤었어. 진짜 뗄 뻔했네. 너무 다행이다. 네,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네. 맥북 자랑하고 싶은데, 제가 얼마 전에 김치 우동을 먹다가 맥북에다가 김치 우동을 흘려가지고, 지금 키보드가 다 망가져가지고, 이 키보드로 쓰고 있어요. 다른 키보드로. 브라더빈 어서오고. 브라더빈 어서오시고. 하하, 조금 들어도 좋다.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마이 큐티 보이, 감사합니다. 갑자기 전화번호를 남기시는 건 좀, 조금 그런데. 그러니까 오랜만에 라방을 하고 있네요. 브라더빈 안녕. 아니요, 좀 초대석을 해가지고 뭐 이야기를 좀 해볼까? 이거 참여 요청 저한테 하시면은 제가 받아드릴게요. 좀 많이 해보세요. 내일 뭐 부를 거예요? 내일 피치 블라썸 노래 불러달라고? 생각해볼게요. 내일 20분 세트인가 30분 세트인가 그러던데. 뭐 많이 합니다. 비건이 축구는 보세요. 요즘 가끔씩 보긴 하는데 뭐잘 모릅니다. 근데 축구 너무 좋아요. 비건님 승리. 다민이 빠이 화이팅. 다민이 최고야. 다민이가 최고야 진짜로. 내가 요새 랩 다민이 거밖에 안 들어. 오, 충전 많이들 하시네. 아니, 충전이래. 참여 요청.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웃잖아. 안녕하세요. 잠만. 네? 얼굴 좀 보여주세요. 아, 싫어요. 싫어요? 네. 알겠어요. 왜 거셨어요, 네. 저한테? 오빠 보고 싶어서요. 그거 안 해도 볼수 있잖아요, 얼굴은. 그쵸? 오빠 내일 언제 올 거예요?
네, 뭐 공연천에 가겠습니다. 아, 저 화장 지웠는데, 방금. 괜찮아요. 네. 요즘 내일. 뭐, 요즘 네. 뭐, 힘일 없어요? 힘든 일이요? 네. 그냥 사는 게 힘든데요? 네, 왜? 예, 왜냐고요? 어우. 그거는 말해줄 수 없죠. 그럼 혹시 다음에 참여 말해드릴게요. 다시 한번더 여쭤주실 수 여쭤봐도 되는지 그냥 해봤는데 왜 받으셨죠? 그럼 혹시 괜찮으시면 나가주실 수 아, 네. 있는지 예. 안녕히 계세요. 내일 네 볼게요. 해봅시다. 할 말이 없는데 참여 요청을 받아가지고 다 그럴 거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 해놓고 참여 요청 해놓으시고 막상 받으시면 얼굴 안 보여주고 아, 할말 없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다 압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러실 거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내 진짜 죄송한데요. 배터리가 2%여가지고 꺼야 될것 같아요. 진짜로. 오빠 나야 믿어봐. 전화해볼게요. 라이브 방송에서 삭제할 뻔했어. 초대. 안녕하세요. 오빠, 왜요? 제가 지금 핑크색 잠옷 입고 있는데 오빠랑 라방하려고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모자 마스크 왜 썼어요? 아, 너무 초췌해가지고 처음 모습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모자에 뭐라고 적혀있는지 잠깐 읽어볼게요. 뭐야, 나 거꾸로 보여요. 뭐라고 돼 있는 거야? 오빠, 모르겠는데. 읽을 수 있어요. 노력해봐요. 뭔데? 할수 키바울. 있어. 저 뭐야? H야? 아 이게 그냥 완전 좌우반전이 된게 아니라 아 아니네 좌우반전 된거 맞는데 그니까. 마지막 말 뭔데? 뭔지 모르겠어 저거 마지막 줄? 어 홀리데이. 홀리데이야? 아 이게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뒤집어 놓은 거네 와우. 아 나는 이렇게 뒤집은 줄 알고 오왜 저게 무슨 글자지? 나이트 뒤집어진 줄 알았어요? 완전 영알무처럼 보일 뻔했잖아. 아, 그니까. 미안해, 미안해. 나이키 썼어야 진짜. 했는데. 완전 영알무처럼 보일 뻔했네. 아이씨. 이건 배려를 못했다, 내가. 아니, 오빠, 내일 부산 가죠. 네, 부산 가요. 아, 왜, 하필 내일이죠? 제가 카페를 얼마나 많이 갔는데, 저 서울 살거든요. 어쩐담? 어쩐담! 어쩐담? 아, 몇시 공연이에요? 내일 몇 시더라? 7시 몇 분인가 그렇던데. 그러면, 내려가야겠는데? 아, 진짜? 내일 이 모자 쓰고 내려갈게요. 오케이. 그 모자 쓰고 내려가면 내가 한번 읽어줄게. 아, 진짜? 영화봇 아니라는 거 다시 증명해줄게. 아, 그럼 오빠 라방 끝나자마자 바로 비행기 예약해야겠다. 아, 없어. 기차는 아예 없던데. 아, 내가 충전 못해. 꺼질 것 같아. 그럼 오빠 운전해서 내려갈게요. 살짝 힘들 것 같긴 한데. 와주면 고맙고, 근데 무리는 하지 마세요. 아, 무리라뇨. 제 오빠 얼굴이 저한테 너무 무리예요. 심장 아파가지고. 좋네, 기분 좋네요. 계속해 주세요. 아, 진짜요? 그럼 네. 혹시 나랑 결혼해 주실 수 있나요?
어, 여보세요? 아, 오빠 21살 괜찮아요? 저 21살. 21살이면 11살 차이네. 그니까요. 아슬아슬하게 뛰던 것까진 아니거든요. 어? 이런 저랑 괜찮은데? Keep our health the holiday 하세요. 오빠 이런 전 안 될까요? 네? 이런 전 안 될까요? 그게 무슨 말이야? 21살인 전 안 될까요? 제가 어떻게 좀 더 일찍 태어났어야 했는데. 아니 근데 과정이 있어야 결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당장 아, 지금 그래. 얼굴 처음 봤는데 결혼해요. 조선시대도 아니고. 그러면 오늘 처음 오늘부터 시작하면 되죠? 오늘부터 일단 뭔가 만들어 봅시다. 혹시 만약에 된다면. 예. 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저 지원. 알겠어요. 지원 한번 해볼게요. 감사해요. 다른 분들도 즐겨야 하니 전 이만 내려가 볼게요. 알겠어요. 내일 볼 수 있으면 봅시다. 네, 정말 이 모자는 저예요. Keep our health the holiday 알고 있겠습니다. 네, 머리 긴 여자의 키 큰. 어, 오케이. 그냥 모자를 쓰고 오세요. 그럼 기억할 거예요. 아마. 알겠습니다. 좋아하겠습니다. 좋아하세요. 네, 가세요. 네. 완전 너와 결혼까지 생각했어. 스타일이시네요. 또 뭐 한번 뭐 근데 바다도 여러분들 뭐 딱히 뭐 안 그럴 것 같은데 아무 말도 안 하실 것 같은데 어, 대박! 안녕하세요. 박기예요? 나 술 먹고 있었어요. 좋겠다. 아니 오빠 저 카페인이죠? 내일 갔거든요? 네. 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서 갔는데 오빠가 없었어요. 아 진짜로? 근데 그날에 오빠가 카페인 네임인 거 올렸거든요? 근데 없었어요. 내가 가고 나서 왔나 보네. 너무 슬펐어요. 엄마 죄송합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네 어쨌든 저 근데 진짜 오빠가 엄청 좋아해요. 저도 좋아해요. 저 근데 진짜 진심으로 엄청 좋아해요. 네 저도 좋아합니다. 오빠 그 오빠 비건이잖아요. 네. 전 정원이에요. 죄송해요. 아니 그러면 정 혹시 발을 정 짜세요? 아니야 저 우물정인데. 우물정이요? 네 우물정. 우물? 네 그러니까 제가 사주에 물이 부족해서 엄마가 우물정으로 이름에 물을 심어줬어요. 우물이 영어로 뭐야? 영어요? 어. Water? 우물이 워터야? Water 아닐까요? 오케이 모르면 검색해본다. 아 오늘 완전 영알못 컨셉 잡혀버렸네. 저희 엄마 영어 선생님인데. 우물. 봐봐. 네? 근데 여기서 제 지인들이 들어오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 Well 너무 행복해. Well이래요. Well. 아, 그 얘들아, 내 친구들아, 이거 혹시 보고 있으면 화면 녹화 좀 해줄래? 얘들아, 이거 보고 있으면 화면 녹화 좀 해줄래? 그러면 이제 정원 씨는 Well 원 씨네요. 아, 저 스물 원 하면 안 돼요? 스물 원이요? 네, 비원이니까 난 스물. 아 정원이시니까 Well 원. 오빠 저 캐치 한 번만 할게요. 하나 둘 셋. 어 뭐야 어쨌든 저 비밀번호 486 주변 애들한테 전파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아 눈이 엄청 크시네요. 저요? 지금 술 먹어서 눈이 빨개요. 그쵸? 아니 크시네. 어쨌든 오빠가 그때 제가 핫페이션에 가서 스토리 올렸거든요. 네네. 오빠가 그거 읽어 스토리 봐줬어요. 자주 올려주세요. 카페 저 부산에 안 살아서. 다음에 또 기회 되면 오세요.
아 근데 저 궁금한 게 그 카페에서 네임에 인생 레코드 있잖아요. 오빠 네. 그거 가져가도 되는 거예요? 안 되죠. 그래서 안 가져갔어요. 잘했어요. 그 메모지 근데 누가 뭐야? 훔쳐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우리끼리 했어요. 그 뭐지 메모지 그 적는 거 있잖아요. 네. 거의 그게 포스트잇 다 떨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남은 종이 쪼가리에다가 오빠한테 편지 썼어요. 제가 그래서 그 인생 레코드 사이에 껴놨어요. 고마워요. 읽어볼게요. 나중에 기회 되면 읽어주세요. 알겠어요. 저 다쳤어요. 어디? 왜 어쩌다가? 소주 까다가. 아니 소주를 까다 다친 건 처음인데 왜 까는? 소주 죽인다고 전하세요. 네? 소주 죽인다고 전하세요. 소주 죽인다고 전해주세요. 아. 너무 좋아. 아 너무 행복하다. 어떡하지? 댓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데이지 지금 너무 왕 존재해. 눈물 난다. 감사합니다. 오빠 내일 카페 가요? 가면서 갈래요. 내일. 네 갑니다. 카페. 네. 어 지금 부산에 계세요? 아니요 서울이에요. 집이에요 지금. 아 내일 부산 가시는 거예요? 네네. 네. 후드는 왜 쓰고 계신 거네요? 네, 머리가 좀 눌러가지고 모자를 좀 썼어가지고. 그리고 저보고 눈과 입이 엄청 크대요. 네, 커요 지금. 효과 때문에. I wanna see his nails. 비건님의 네일을 보고 싶대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아니 댓글이 I have no idea whatever the heck is going on but OMG I totally understand. 세야 이게 무슨 소리죠? 저 모르겠어요. 그리고 보여주고 싶은 게 있대요. 어떤 분이 왜요? 아니 웃겨서요. 입술이 리를 비건이래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올 영어 비건님보다 잘하시네. 혹시 괜찮으시면 그만 읽어주실 수 있어요? 괜찮으시면은. 네? 네? 댓글 안 읽을까요? 네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이제 술 드시러 가세요. 네 오빠 저 이제 갈게요. 알겠어요. 너무 오빠, 너무 많이 마시지 마세요. 네 이거 한마디만 하고 갈게요. 알겠어요. 여러분들 솔드아웃 많이 이용해주세요. 뭐라고? 솔드아웃이요. 솔드아웃? 그게 네. 뭐야? 그 크림 아시죠? 네. 똑같은 리셀 플랫 무신사에서 만든 건데 홍보 한번 하고 갈게요. 오빠도 이용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빠 저희 네. 모델 해주시면 안 돼요? 얼마 줄 건데요? 오빠 페이 오빠 그 DM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말해볼게요. 먼저 제시해 주세요. 제가 들어보고. 근데 이게 저도 이게 가늠이 안 가서 제시하시면 답장해 주실 거예요. 네, 한번 뭐 보이면 할게요. 일단은 솔드아웃 한번 검색이라도 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이만 가보고 다음 팬분들 위해 파이팅. 파이팅. 이거 사랑해요. 고마워요. 나 사랑해요. 웃기네. 웃겼다. 저런 직원이 진짜 소중한 직원이에요. 오, 잘생겼다고 별로 안 잘생겼던데 그래서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또 누구 해보지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끌게요. 저도 작업을 또할게좀 남아 있어가지고 하고 또 자야 되니까. 알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앨범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빠른 시일 내에 들을 수 있다는 거. 네. 좀 기다려 주시고. 비건이 오늘 밤 노래 맨날 듣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잘 자세요. 저도 잘게요, 이제. 아니, 작업할게요. 바이. 못다 한 말은 DM 해주세요. 읽어볼게요. 작업하면서. 힘낼게요, 그거 보면서. 안녕.